네,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지금 주가 상황은 0.7% 정도 강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백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했다. 따라서 하반기 실적도 전망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해 되겠죠? 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제 백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근데 앞서서 일단 국내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뭐 유통과 이런 부분을 보관을 총괄하는 기업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었고, 뭐 연이어서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와 CDMO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진 바가 있어서 기대감이 좀 한층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최고가를 다시 쓰고 한달새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랐 했던 부분은 이 자체 개발하는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바로 이 GBP510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자체 백신 GBP510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을 8월 12일쯤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고 지난달 말에 첫 피실험자 투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개발을 진행 중인 국산 백신 가운데에서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고 또 임상 3상에 진입한 곳도 역시나 유일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 따라서 코로나 백신 생산은 하고 있고 좀 지금 미국 쪽에서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노바백스 백신도 뭐 승인이 이루어지면 생산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 때문에 하반기 매출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반기 매출액이 7,800억 원가량, 그리고 영업이익은 4,200억 원 정도를 시현할 것으로 내다보는 증권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03% 정도 증가하는 수치고 영업이익은 250% 증가하는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최근에 반응을 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참, 뭐, 외국인들 수급상 보면, 뭐, 그 거래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수세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우려할 점들이 대규모 보호 예수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대 주주죠. SK케미칼의 그 지분 매각 압박도 있잖아요. 이 점도 좀 챙겨주셔야 될것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한 지 6개월이 다 돼갑니다. 같아요. 네. 지난 3월 18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9월 18일이면 정확히 6개월이 되고요. 9월 18일은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네. 일단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그 묶여있던 네. 보호 물량이 다 이제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배정 수량의 31.28%가 이제 그 락업이 해제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동안 단계적으로 뭐 15일, 1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 중에는 가장 많은 물량이 이제 마지막으로 풀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상장 주식 기준으로는 5%가 조금 넘는 규모의 숫자가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문제는 최대 주주인 SK 케미칼의 역시 보유 지분 역시 이제 락업이 해제되는데 그 지분이 이제 68.4%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전체 주식의 70%가 넘는 네. 그런 이제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이제 네. 있다, 생겼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뭐이 의무 보호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뭐 시장에 던지지는 않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난주에 조금 특이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의 헤지펀드인 매트리카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이 SK 케미칼에 주주 제안서를 발송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SK 케미칼이 갖고 있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지분 그 평가가 사실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SK 케미칼 주가에. 그렇기 때문에 지배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50%를 조금 넘긴 정도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팔아라. 그리고 그판 물량, 그판 돈으로 차라리 주주들한테 특별 배당을 해달라.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특별 배당을 받게 되면 지금 주가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한 35만 원 정도의 돈을 SK 케미칼 주주들이 받게 됩니다. 이 헤지펀드의 계산에 따르면 사실 그렇게 되면은 SK 케미칼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해피한 그런 결과가 되겠지만 SK 케미칼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는 물론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SK 바이오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수급 부담이 상당히 큰 지금 상황에 처한 상황이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은 사실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게 올 초에 SK 바이오팜 사례가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의 최대 주주인 SK 주식회사가 바로 SK 바이오팜 지분 약 11% 정도를 2월 달에 네. 블록 딜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1조 원 좀 넘는 그런 규모로 블록 딜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SK 바이오팜 주가가 하루 만에 한 17% 떨어지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물론 네. 그런 가능성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그렇습니다.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급에 분명히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가 상황 괜찮고요. 또 신한금융 투자는 또 보니까 35만 원까지 지금 봤어요. 목표가를.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목표가를 내거나 기업 분석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3개월 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한 증권사가 한 3곳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네. 말씀해주셨듯이 뭐 신한금투라든지 NH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 증권사들에서는 적게는 28만 원선부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키움증권에서 37만 원선까지 목표가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이 GBP510 자체 코로나 백신 상반기 출시를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뭐 대응이 가능한 생산에 대응이 가능한 그러한 선제적인 이런 투자 시설을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상반기에 이어서 이 CDMO 위탁 생산, 위탁 생산 개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다라는 부분과 지금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영위를 하고 있던 뭐 폐렴구근 백신이라든지 대상포진 백신 관련해서도 견조한 매출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오늘 35만 원 제시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키움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긴 했는데 앞서 성주원 기자가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네. 그 대량 매물 출회가 있고 나서 그 이유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분기마다 긍정적인 요소가 전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노바백스 관련해서 승인 지연되고는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뭐 승인이 열린다면 바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걱정은 필요가 없고 또 자체 백신에 대한 그런 것도 상반기, 내년 상반기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에 관련한 뭐 데이터 발표 소식들이 긍정적으로 실시간으로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이다,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